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장파트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에코 매뉴얼 교재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본적인 정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해외서적이고요. 번역이 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2009년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페이지는 한 450페이지 정도로 많이 두껍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많이 얇지도 않은 또 중간 두께의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한약 8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우선 설명드렸고 이제 내용 구성에 대해서 하나씩 특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 매뉴얼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외국 서적을 번역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또 외국적인 문장 느낌이 많이 들어있는데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 표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 흐름을 보시거나 뭐 문맥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이 중요한 특징인데요. 에코 매뉴얼 같은 경우는 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모드라든지 도플러 기법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형 초음파라든지 부하 초음파 검사, 경식도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심장 관련된 최신 기법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 매뉴얼 자체가 이름처럼 검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를 많이 담고 있는 교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상 화질적인 측면인데요. 2009년도에 출판된 교재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화질 구성을 봤을 때는 좀 뛰어난 화질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임상에 계신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교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심장 초음파 관련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떠한 교재를 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많이 추천을 받는 그런 교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교재를 보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촬영한 영상이거든요. 저작권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제가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재를 2012년에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해서 심장 초음파 RDCS 준비를 할때 같이 공부하는 자료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10번 정도 교재를 봤던 것 같아요. 교재 내용 너무 구성도 좋고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했던 교재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직접 촬영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화질이 떨어질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목차가 나와 있게 되는데요. 1장부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검사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한 번씩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 그 다음에 경식도 검사, 도플러를 사용한 검사, 그 다음으로는 조직 도플러 영상이라든지 기타 추가적인 기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형 초음파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검사 방법에 대한 목차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제 심장을 평가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쭉 다뤄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큰 목차를 보더라도 검사 방법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더라도 쭉 계속해서 검사에 대한 항목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12장에 들어가서야 질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체 구성을 한 50대 50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50%는 검사와 관련된 평가 방법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고요. 질병에 대한 평가들은 그 절반 정도로 예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교재 구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부 구조가 갖춰져 있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수의 영상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밑에 설명까지 자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구조 자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절반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교재 페이지는 약 450페이지인데 담고 있는 양의 어떤 분량을 다르게 산정을 해보면은 더욱더 두꺼운 페이지의 교재와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체감하게 되는 교재 페이지는 한 600페이지 정도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좀 빼곡하게 교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예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좋지 않지만 내용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 번역 교재 같은 경우는 영어가 더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글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한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보시는 데는 좀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재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도플러 파형들이라든지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쭉 지속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검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도와준 항목들이 쭉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다양한 기법들, 특히 공식과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상에서는 장비 자체에서 이런 복잡한 공식들이 저절로 계산이 되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비 자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이해를 한다면 실제 검사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내 검사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교재의 일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컬러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영상 퀄리티에서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화질에 대한 부분들, 교재가 좀 제작된 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영상 화질에 대한 부분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쪽 뒤쪽 내용은 이제 질병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 질병에 대해서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실제 케이스와 접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라는 것은 논문을 인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실제 환자들, 이러한 질병의 환자들을 우리가 평가를 했더니 이러한 평균 수치가 나왔다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환자의 주제를 주고 쭉 따라가는 경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평균 데이터를 갖고 있는 논문을 인용함으로써 여기 있는 기법들이라든지 상태에 대한 추가 설명들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어떤 자료에서 인용이 되었다라고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관찰해 볼수 있는 교재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질병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또 질병 영상이 주어지게 되고 이러한 질병이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어지는지도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일반적으로 심장 초음파 교재 같은 경우에서 질병을 다뤄지게 될 때는 환자의 증상부터 시작해서 영상의 특징, 일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하지만 에코 매뉴얼에서는 질병이 나타났을 때이 질병을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기법과 함께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중심이 갖춰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재 내용 살펴봤고요. 다시 돌아가서 교재 특징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다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교재가 A4라고 가정하면 절반이 나눠져서 이런 식으로 글이 채워져 있다 보니까 좀 빼곡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글자가 가득 채워진 이런 형태 때문에 핵심 내용을 따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장을 쭉 읽어보면서 본인이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될수 있는지를
계속 찾아가면서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핵심 내용들을 보다 뭐 글자의 두께라든지 따로 표시를 좀 해줬으면은 좀 보다 수월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교재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에코매뉴얼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정독하는 경우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이 다단 구성 때문에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임상적인 내용과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항목들은 초음파 검사를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의 좀더 맞춰져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환자를 대하면서 얻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내가 나중에 심장 초음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보게 된다면 조금 흥미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포함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저 밑에 같은 맥락인데요. 입문자들이 바로 처음 스타트로 공부하기에는 좀 어려운 교재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입문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심장 해부학부터 시작을 해서 검사 잡는 뷰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에코 매뉴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전제 하에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바로 에코 매뉴얼 교재를 보는 것은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면은 검사 기법에 대해서는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한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해부학과 그리고 병리학적인 부분들이 주로 다뤄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시험에 맞춰져 있는 부분들을 암기함으로써 좀 포커싱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임상적인 부분들, 검사 기법에 대한 평가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시험 준비에 메인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코 매뉴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들 드렸고요.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 베이스를 갖춘 상태에서 학습하는 교재.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변 지인분들께서 추천해주는 교재를 보는 것은 물론 좋겠지만 어느 정도 베이스를 갖추고 교재를 봤을 때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주된 효과는 검사 방법과 임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도움을 봐줄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시험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한 10번 정도 봤던 것 같은데요. 계속 내용을 보면 볼수록 좀 새롭게 느껴지고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10번 이상을 봐도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가 좀 갖춰진 상황에서 내가 이제 임상 지식의 확장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면 반복적으로 교재를 학습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징 앞서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임상 업무를 따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내가 앞으로 임상 업무를 희망하는 과정 속에서 전 단계에 있다면 또는 입문자라든지 시험 준비를 하는 목적이라면 이 교재를 메인으로 두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입문자용 교재가 또 다른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가장 추천을 많이 받는 교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이 처음 시작한다든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조금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코매뉴얼 리뷰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다음번에도 다양한 교재로 리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